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어느덧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마음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신랑씨도 부모님께 인사. 부모님께서도 자리에 서주셔서 직접 신랑신부와 호응 한번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어느덧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신의 삶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보살피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신랑신부 부모님께 인사.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도 자리에 서주셔서 신랑신부와 함께 호응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린 여러분,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신부는 이제 항상 중앙으로 이동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항상 행복하고 성실하게 살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 자, 이제 오늘 결혼 예식